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.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결과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데요. 다만 이 총장이 장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조성음 기자입니다.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정기줄에 보고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.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진 지 약 넉 달 만입니다.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재형 목사 측의 부탁과 선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남은 건 이 총장의 결단입니다. 수사팀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할 수도 있지만 조사 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외부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수사심의위를 선택할 경우 이 총장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총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장구에 들어간 이 총장,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달리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상황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계속 필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나오냐는 물음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조사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